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박수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예요! 우! 자, 힘차게 박수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0.19% 상승, 반도체 지수는 1.93%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양호한 0.34% 상승, 영국, 프랑스, 유로존들도 다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전일 미국, 유럽 그냥 안정적으로 소폭 상승 마감한 그런 하루고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43%로 전일 좀 빠졌는데요. 자, 여기 상당히 위험한 구간 GDP 성장률 전망치 6.0%로 발표되면서 큰 음봉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틀 반등 한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전일 조금 주춤거렸어요. 아시아 전일 좀 혼조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니케이도 0.34%로 니케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박스권 이루면서 고점 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 전일 마감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합으로 마감됐어요. No problem. 현재 미국 선물 개장했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장 마감 이후에 1시간 동안 더 올라서 끝났고 지금도 추가 상승 양호. 현재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 전일 코스피는 0.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외국인 1180억 사줬는 반면 코스피 죄송합니다. 코스피 1180억 매수해준 반면에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했습니다만 기관이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1500억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1300억 이상 매수해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공매도 때렸던 부분 쇼커블링 상당한 부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선물은 대량 매수세 이어오다가 전일은 제법 6781계약 매도하면서 전일 시장 코스피 시장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5일선 돌파 이후 강하게 돌파 이후 240일 2100 권역에 저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이 날짜 20일 20일 매치되고 내일 정도까지 안에 적당히 조정 마치면 위로 쏠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좀 들어줘야 된다. 그 체크포인트입니다. 생존님, 수연님, 필승님, 노스포인트님, 하하 여행 가셨다. 즐기십시오. 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요.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양호했어요. 실적 발표 불확실성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 오히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동시효과 2.57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탄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도 비교적 양호. 남북 경협 하루 지나고 반등세 과연 시현하는지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동시효과 옆에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미쳤어요. 그죠? 내가 미쳤어. 손담비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HLB 오늘 거래 재개되는데 현재 동시효과 1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HLB 생명과학 와우 상한가 이후에 추가로 14% 이상 상승. 신라젠 전일 상한가 이후에 15% 상승. 이것은 개별 종목의 호재라기보다는 쇼커브링이 완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공매도 때려가지고 바이오에 물려있는 사모펀드들 상당수 있다. 손실폭 상당하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 신라젠은 개별 뭐 호재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신라젠에 7만 5천 주 규모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주식 인도 목적으로 제공했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반환 조건인데 뭔가면요, 스톡옵션 전 대표 황태호 대표와 스톡옵션 지급권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에 무상으로 지급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바이오 광풍이 다시 재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반면에 위에서 잘못 따라 갔다가는 하루 만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전일 말씀드렸는데 23% 플러스 구역이었고 9%로 빠졌으니까 한 14% 진폭이 있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상한가 따라 가봐야지 했다가 그냥 10몇 프로 빠져버리면 놀래가지고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미수물량이라든지 등등등 신용물량에 있어서 과다하게 베팅을 했다가는 큰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가 요망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희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빈츠님은 몸 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이낙연 총리가 오늘 아베와 회동을 한다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일 간에 싸우는 것도 양국에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그죠? 항공, 우리도 여행 이런 업체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꼬랑지 내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렴한 표현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북한의 김계관 국무성 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가 좋다. 다만 미국의 연말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어떠한 새로운 대책을 내놔라 이런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내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북한을 억압하려는 세력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모든 시설 금강산에 있는 거 철거하겠다라는 소식 이후에 또 한 번 더 미국의 어떤 그죠? 제스처를 바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돼야 우리 남북 경협에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럽 하케에서 임상 1상 발표했다는 램시마 SC 셀트리온 소식도 있고요. 자, 간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50만 주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낙폭 크게 출발합니다. 그 여파로 셀트리온도 일단 하락 출발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2.4% 상승 출발. 야, 좀 가자. 하이닉스 괜찮을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잘 팔아먹고 하이닉스로 대폭 확충 포트폴리오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현대 엘리베이 전일 추가 매수도 좀 했고 신규 매수도 했는데요. 낙폭 과하니까 반등 나온다면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간 물량들은 또 수익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출발은 양호합니다. 남북경협 상승 출발입니다. 장난하냐 진짜. 그죠? 뇌동매매예요. 뇌동매매. 어저께 빠지고 이런 거 물론 안 좋은 악재는 맞는데 뇌동입니다. 뇌동. 큰 흐름 없이. 그죠? 자, 카카오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 넣고 포트폴리오 추력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 19만 3천원대까지 크게 밀렸어요. 일단 야, KMW 아주 시원찮아 최근에.
시장이 일단 갭 상승 출발 0.40% 양대 시장 상승 출발. 외국인 장 초반부터 930억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어저께 그죠? 미국 유럽 별일 없었는데요. 오늘 일단 IT 전기전자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강세 보이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추세 안 좋은 LG 디스플레이 그죠? 시장에서 별로 각광 안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안 좋다 나오니까 그냥 꼬꾸라지었습니다. 4.9% 하락. 자동차 강보합. 자, 조선주가 슬슬슬슬 돌아서는 거 느껴집니다. 조선주 관심있게 볼 필요 있어요. 조선주 강세 출발. 건설주 약세. 자, 노스님 듣고 계시죠? 어저께 좀 줄이고 20만원에 좀 줄이라 라는 의견 있었지 않습니까? 어저께 좀 줄이 오늘 사실 사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줄이고 분명히 동그라미 쳐드렸어. 여기 지지권이거든. 지지권.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일단 20만원 목표치 말씀드렸고 20만 2천 찍고 일단 좀 주춤합니다. 자, 오늘 기관이 매도세 많이 나와요. 또 430억 넣었는데 다행히 외국인이 959억 매수해주니 다행입니다만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었는데 외국인이 380억 매도 넣습니다. 어디를 세게 패고 있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7%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낙폭 커요. 아, KMW도 또 빠지네. 자, 같이 보죠. 자, 셀트리온도 낙폭 좀 있습니다. 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5G도 일단 좋지 않고요. 남북 경협은 비교적 양호하고 IT 전기전자 초강세입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60일을 그냥 그대로 뛰어넘은 것 양호. 자, 20일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적당히 지나가고 위로 쏜다면 83,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기아차도 반등 가능하다고 사라 그랬다.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카카오 전고 좀 돌파했다. 홀딩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삼성화재 보험상품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판매한답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수익 다각화 지금 하고 있는 그죠? 카카오입니다. 현대엘리베이 밀립니다. 야. KMW 60일 그냥 꼬꾸라진다?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이유 하나 딱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있는데,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깨기보다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매수를 했으니까 잘 지켜보죠. LG 플러스. 그만합니다. 위로 한번 치고 간다면 충분히 한번 상승 기대해 볼수 있고, 셀트리온. 240일에 가서 결국 윗골이 단다는 것은 목표치 20만원을 제시했고, 윗골이 달면 적절히 줄여가는 게 정석이다. 그래도 여기서 줄였던 분은 여기서 18만 5천에 다시 사 들어간 분이니까 뭐 손실은 아니니까 됐어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어저께 좀 끊었고, 여기서 조금 다시 사놓으면 얼마 좋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밑으로 처지면요, 더 줄여야 되겠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것은 18만 한 2천 원권 정도로 만약에 한번 휘청하면 그때는 한번 다시 매수, 재매수 한번 해볼 겁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18만 6천 원 정도에서 끊었거든요. 그죠? 여기 인근에. 그죠? 더 올라간다? 먹으면 좋겠죠. 못 먹은 것은 손해는 아닙니다. 궤변입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이거 잘 피해냈고, 다시 못 사놓은 거는 그렇습니다만, 그죠? 위험 관리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KMW. 자, 갭 상승 출발하고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잡 셉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물량 6%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까 그쪽 물량 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위에서 그대로 밀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일단 갭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버텨내려는 의지가 상당해요. 왜냐하면 주가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짭 고점 부위입니다. 그죠? 이 음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음봉이 나오면 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다는 아니더라도, 그죠? 물량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밑으로 5800원 더 깨진다 이러면 물량 많이 줄였다가 다시 눌려주는 전고점 인근인, 여기 돌파된 전고점 인근인 49,500원 권역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우리는 5500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두번 누르면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기관이 던진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외국계는 들어오거든요. 외국계가 10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요요 이격 보입니다, 이격. 낙폭 과대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길거리 나가서 차 브랜드 한번 보십시오. 현대차이면 기아차예요. 현대차는 기아차. 우리나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로즈님, 반갑습니다. KMW 대본의 양봉 시험에서 올라오죠? 자, 요거 안 무너뜨리면 괜찮다 생각해요. 60일. 자, 아까 전략 크게 안 틀리잖아. 그죠? 여기서 끊어먹고, 끊어먹은 거 여기서 지지권이거든요? 샷!
밑으로 쳐지면 짧게 딱 끊고 넣으면 그 물량만큼은. 그러면 여기만큼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올라가면 또 챙겨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로즈님 공부 좀 했다니까 알아듣겠죠?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의야. 그게 분봉 매매예요. 20만원권 여기 강한 추세 유지 못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여기서 던져라고 사인 드렸고 던진 거는 여기서 다시 받아 넣는 거. 자,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갭 상승으로 띄웠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일단. 자, 전일 저점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만족합니다. 강하게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정권에 있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와야 됩니다. 환율. 1170원, 72원입니다. 별무리 없고요. 자, KMW, 현대엘리베 약간 약세고 나머지 강세, 기아차 올라갑니다. 1.73 올라갑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현대엘리베에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포트 7개 중에 하나입니다. 낙폭은 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빠져놓은다면 큰 무리 없다. 남북경협은 한 번쯤은 테마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금 길게 들고 가야 될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닥터케이가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과하다 이겁니다. 반응이. 과합니다.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자, KMW 단번에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 돌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 사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60일 안 깨지면 양호니까.
U플러스 나쁘지 않아요. 왜 때려패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갭 상승했다. 갭 상승했다. 왜 패지? 궁금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이유는 하나 있네. 하나. 밀리네. 그죠? 아, 너무 똑같지 않아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유를 잘 못 찾아서 딱 보니까 이게 밀리고 있네. 야 참. 어저께 보니까 끄트머리 조금 잘려 보여. 더 줄입니다. 저 같이 밀리긴 하나 외국인 코스피 매수 규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선물을 조금 붙들어 놨고요. 매도 약간 때려 놨고. 자, 양대 시장 강세 유지 못하는 것은 미국 선물이 좀 주춤거리고 있네요. 그에 비하면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는 550억 규모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한 25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왜 그렇다? 휴한 애군 패고 있네요.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0.48 조금 최근 평균치보다는 조금 시원찮아요. 베이시스 0.7, 0.8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확대되면 될수록 좋다. 자, 기관이 매도세 상당해요. 620억 코스피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1190억으로 매수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하이닉스도 밀리네. 어쩔 수 없어요. 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거의. 여기 지지되면 돼요. 78,300원 정도만 지지되면 별 문제 없어요. 스트레이트로 밀었기 때문에 반발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까지 왔어요. 외국인 선물 한 2,100개 때리다가 한 500개 땡기고 있어요. 400개, 500개 땡기고 있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외국인 훅 들어올리면서 선물 매도세 좀 줄여나간다면 다시 반등 가능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코스닥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지권 무너뜨리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세 심해요. 세요. 자, KMW. 자, 저 매도세의 중심은 뭐가 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우리는 바이오 안 들고 있어.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자, 밑으로 쳐집니다. 20만원에 던져라 이야기 한 번 더 확인됩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가다가 눌렸다 가다 눌렸다. 좋은 종목은 세게 가고 작게 조정받고 다시 갈 때 세게 가고, 안 좋은 종목은 반등 힘 없고 빠질 때 푹 빠지고 다시 반등 힘 없이 올라오다가 또 빠질 때 푹 빠지고, 그게 추세입니다. 추세. 자, 필승님 무슨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세일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매수자리 봐달라 했으니까 매수자리는 18만 1000원까지 안 오면 안 사요. 저는 사라고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매수자리는 저기
저기 와서 다시 반등 나온다면 저는 관심 있습니다. 여기 오면 현대엘리베이 올라가죠. 네. 자, 로즈님 돈 있어요? 더 질러 버려. 한번 사들어 갔잖아. 한번 사들어 갔잖아. 더 질러. 돈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거적거리지 말고 있으면 더 질러. 시장가로 대놓고 하지 말고. KMW도 살 수 있는 자리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60일 깨지기 전에 괜찮다 그랬다. 그요? 그죠? 반말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옆에 지금 딴 거 채팅 본다고 좀 말이 흩날 뻔했습니다.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적어놨어. 66,100원. 사자마자 살 수 있다는 자리보다 800원 올라갔습니다. 손도 빨라야 돼요. 사야 된다 할 때 재빨리 탁 해야지. 안 그러면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죠? KMW. 아, 빠지네. 근데 살 수 있다. 딱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어저께 욕 좀 했습니까? 야씨 사 뭐 올라간 다음에 빠진다고 욕 좀 했어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사 넣었으면 단가 이게 딱 되고 그죠? 한 방에 다 안 산다 그랬고 바로 플러스 전환입니다.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면 그죠? 평균 단가 여기 바로 플러스입니다. 저 어저께 여기 샀죠? 로즈님 여기 샀죠? 좀 전에 추가하고 본전 비슷하죠?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하이닉스 반등할 권역 왔다 그랬습니다. 반등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 안 온대?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갭 상승했고 밑으로 밀리는데 여긴 지지권이에요. 이평선의 지지권, 5분봉에.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상황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고, 코스닥은 안 좋다. 밀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지받지 못하고 크게 은봉으로 때리 패니까. 누가? 기관 외국인이 패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사고 있으니까 반등할 수 있는 권력이다 라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라는 주식 5개명 적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몇 분이나 누르시는가 한번 볼게요. 1번 눌러 예이야. 세 번 눌러 주셨네. 자, 그 이야기 했어요. 18만 6천원권에 던졌거든요. 그죠? 여기 아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4천원 4천원 물론 여기 위에 끝내주는데 여기서 던진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는 게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좋은 종목이면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죠? 다음에 기회 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셀 조심하세요. 크게 밀립니다. 3.5% 야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7.4 빠져. 야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여러분들 조심해라고 저 노래 불렀어요. 분명히 뭐 위에 꼭다리 있는 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고 제가 노래 불렀어. 노래 어저께 꼭다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잡은 사람들 큰일 나는 겁니다.
뭐10% 빠지고 말것 같아요. 10% 빠지고 말것 같냐고요. 20% 30% 막 빠져요. 잘못하면 공매도 손해본 애들 있죠. 손실 축소하려고 약간 주춤거린다 싶어서 공매도 다시 때려버리는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 그죠? 밑에서 잘 사가지고 잘 챙긴 사람 말고 꼭다리에서 개념 없이 들어간 사람들 매물 넣으면서 쭉쭉쭉 빠지면 공매도가 더 때릴 겁니다. 그래야 손실 축소되니까 확 빠지는 경우 생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경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런 거 조심해라고 분명히 이야기 말씀드렸어. 분명히 23% 올라가다가 9%로 때립니다. 여기만 14%다. 마이너스 하루에 꼭대기 잘못 들어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3일 만에 25% 빠졌다. 그러면 좋다. 여기서 끝내주게 사서 여기서 끝내주게 팔아먹고 다시 저점에서 끝내주게 사서 빠질 때 끝내주게 팔아내는 사람이 과연 몇명 될까? 이겁니다. 몇명 될까? 프로지 프로 그거는. 신라젠 야 돌아선다고 아침에 그죠 꼭다기 찼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푸 빠지면 그냥 10%짜리 이런 건 그냥 두드려 맞아요. 그냥 두드려 맞아. 많이 벌기보다는 그죠 가능한 한 안전한 투자를 하자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KMW 2.4 갑니다. 2.4 가요. 다 빨갛네. 빨개 얘야. 좀 젠틀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누구 말 맞다나. 무슨 뭐로 누구 줍니까, 그죠? 뭐안 좋은 뜻은 아닙니다만, 그죠? 활기차게 하랍니다. 뭐 잘못됐고, 그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비겁하게 피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현대엘리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동안에 다른 거 먹어가면 돼요. 그동안에 먹어왔고 여기 포인트입니다. 카카오 던진다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박스권 돌파, 기아차 조금 주춤거린다고, 그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플러스 통신주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푹 하고 갈 가능성도 있다. 왜? 순환매 차원으로 너무 못 오른 종목이 통신주거든요. 그럼 키 맞추기 차원에서 한번 돌아설 수 있어요. 그게 순환매입니다. 길목 딱 지켜놨습니다. 13,900원대 정도. 시장 반등 해줘야만 되는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 코스닥 확 대밀더니 이거 지켜야 된다고 노란색 신원 부분에서 일단 지킵니다. 중요 지점이거든요. 자, 1번 개장 상황 한번 챙겨볼까요? 야, 또 떠서 시작했어. 일본이 요새 왜 이리 좋지? 좀 짜증나네. 일본 분안 계시죠? 자, 한 가지만 옆으로 세겠습니다. 한일 관계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서는 교류도 어느 정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사과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이란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과를 하고, 그죠? 지나간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일본이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하고 닥터케이처럼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바로 형제 나라와도 가깝게 바로 옆에 인접한 국가인데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아베 정권이 극우 아닙니까? 극우. 자위대가
해외 출병도 가능하게 하려면 북한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북한을. 북한으로의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 뭐 내지는 이런 빌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북간 화해 모드가 막 생기고 하니까 일본은 빨리 개헌을 해서 자위대 부분 해결을 하려고 3분의 2 아마 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한 정치권의 그러한 일부 그죠? 기득권의 논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국민 간에는 서로 갈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장황했는데 무슨 뜻인가면요. 예전에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하고 또 일본의 젊은이가 서로 한국 젊은이는 한복을 입고 일본에 갔고요. 일본 젊은이는 한국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형제의 나라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프리허그 행사를 한걸 봤습니다. 의외로 양국의 젊은이들은 가서 안아줍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좀 찡했고, 저의 아주 딱딱했던 일본에 대한 시각도 그렇구나,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구나, 한국과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더 좋은 관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약간 달라진 계기가 됐거든요. 주식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오늘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랑 만나서, 이랑 아니죠, 아베 총리 만나서 뭐 10분간 면담한다니 쉽게 되지 않겠습니다만, 좀더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신나게 한일 관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점 또 깼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2162계약 더 매도때립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크게 휘청거리고 있진 않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2.8% 하락.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는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업종 대표주들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비교적 양호.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면세점, 화장품 관련 약세고요. 나머지 거의 양호. 자, 초반에 주춤거렸던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은 강하게 바로 반등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도주거든요. 전일은 바이오가 너무 올라가니까 지수를 핸들링한다는 차원에서 5G하고 좀 조정을 시켰거든요. 오늘은 바이오주 조지면서 5G, 그리고 이 어저께 조정받았던 이 KH바텍 봐봐, 9% 대번 올라요. 휴대폰 부품 반등시킵니다. 저게 핵심이네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공기청정, 미세먼지 강하게 간 거에 대해서 어저께 조정 좀 받았거든요. 다시 돌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섹터인지 아닌지는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가볍게 받고, 다시 갈때 강하게 간다면 그게 강한 섹터가 맞다, 그리고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업종 내 순환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갔거든요. 강하게 갔거든요. 조정당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오늘 조정받고 있고요. 그 대신에 바톤을 하이닉스가 좀 받았습니다. 그죠?
둘 중에 오늘은 하이닉스가 강하잖아요. 이쪽으로 좀더 들어온다, 매수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 처지지 말고요. 적당하니, 유지하고 나중에 확 끌어당긴다든지, 내일이라도 20일 돌파한다면 전고점 인근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손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8만 3, 4천 원권 가면 손실 보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손실 보는 사람 1명도 없어요. 자, 하이닉스.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 안 좋을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실적 발표되고 나니 불확실성 해소 측면입니까? 오히려 더 강세 보이네요. 기아차 발표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 안 했는 모양입니다. 셀트리온도 반등 나오네요, 반등. 뉴플러스 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고요.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아직 못 눌렀다 하신 분만 눌러주십시오. 한번 누른 분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생방송할 때 여러분들 야간 방송 이제 수시로 그냥 할 거거든요. 날짜, 시간 이런 거안 정해 놨습니다. 그때 알람 가니까요.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안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종 모양 이렇게 종 모양 이 보이시죠? 딸랑딸랑 이렇게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종 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십시오. 자, 현재 바람직한 것과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게 확실하게 있는데요. 뭔가면요. 바람직한 것은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324억으로 매수세 계속 확대된다는 것 바람직해요. 별로 안 바람직한 것은요, 코스닥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낙폭 크진 않습니다, 현재. 선물은 2000계약 정도 매도 때리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다 빨개, 양호. 쓴소리 한마디만 딱 할게요. 투자그룹이라고 있죠. 그죠? 걔들 제목 올리는 꼬라지 보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30배 간, 뭐 종목, 아, 뭐더라? 뭐 HLB, 몇배간 HLB보다 30배 더갈 종목 방출. 그냥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HLB보다 30배 더 가면 몇배 올라간다는 겁니까? 참. 그냥 입 밖으로 시부렁거리면 다 말인 줄 아는가 봐요. 30배 올라간다는 걸 그냥 뭐 광고 문구입니까? 저는 결탄코 그런 헛소리는 짓거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짓거려 본 적도 없고요. 너무해요, 너무해. 10분만 보면 주식 고수가 되는 법. 10분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10분만에 어떻게 주식 고수가 됩니까? 사람들 낚는 겁니까? 저 구독자 2380명인데요. 더 안 늘어도 그런 얄팍한 상술 따위 쓰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기관이 같이 좀 사줘야 되는데 앞전에도 그러더니 2100인 거 놓으니까 또 파네. 참. 그죠? 연기금 이틀째 팔고 있죠. 야, 참 개념 없네.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해줘야 자기들 갖고 있는 것도 더 잘 갈 텐데 왜 팔지? 참. 그런 행태를 매매 행태를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같이 좀 사줘야 얘기를 뚫을 건데 둘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장대 뭐 아까 여기부터 벌써 매도해야 된다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기관이 많이 던지는 것 같아 보니까 삼성전자 조선주가 턴 어라운드 하려고 막 폼 잡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 한국 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정도 관심 있습니다. 건설주는 관심 없어요. 건설주는 안 좋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이것만 좀 괜찮은데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더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리면서 봐야 돼요. 삼성물산 이제 쓱 돌아서는데 안 좋은 소식 또 있던데. SK텔레콤, LGU플러스, 통신주가 슬슬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KT는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KT 양매도 너무 보이죠? 기관 외국인 안 좋아요, KT. 신세계, 호텔신라 다 안 좋고. LG생활건강은 비교적 괜찮은데 너무 무거워서 일단 패스. 롯데쇼핑. 역사적 저점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던데 참 오래간에 역사적 저점 깨져가지고 이마트 사장 임기 남겨놓고 교체는 처음이라 그러는데 그죠?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마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매장을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임대 수익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구조조정들 지금 대형마트에서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자 흘러가는 뉴스 쿠팡은 현대오일뱅크 맞을 겁니다. 제휴를 해서 현대오일뱅크를 택배 거점으로 하겠다. 자 이거 지금 융합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는 그죠 보험회사 삼성화재하고 제휴해서 그런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배달의 민족
그쪽에서 띵인가? 참, 이름도 잘 지어요. 그죠? 띵인가? 동영상, 아마 제작 플랫폼인가? 그,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도 진출한다. 배달의 민족. 그죠? 자,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바짝 빨리 돌아서요. 그렇게 동영상을,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제작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플레이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엉거주춤 넘어가면 또좀 못하니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쉽게 할라 했더니 쉽게 안 되네. 배달의 민족 뉴스가 있었는데 영상놀이 앱 1위 노려 오하는 형제 배달의 민족 영상놀이 앱 1위 노려 한국판 틱톡 띵 맞죠? AR 아이 영상 효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처럼 동영상, 공유한다 그러네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에드님, 반갑습니다. 자, 바이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 갖고 있다 했는데, 뭐, 가만 안 냅뒀겠지. 위에서 꼬꾸라지는데. 그죠? 잘 챙겼겠죠? 이거는 제가 어저께 좀 처질 날때 제가 던져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HLB 그죠? 여긴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HLB 생명과학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저께 던졌다 해도 상당폭 먹어낸 거고 잘했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십시오. 믿고는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선물을 2,500계약 패대기 치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막아놓고 현물을 1,300 사네. 일단은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전일 저점 인근까지 왔는데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5일선만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작정하고 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청산해야 되는 세력들이 고점 부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 보려고 공매도 때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드 차익 실현 물량 밑으로 쏟아질수록 물려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더 공매도 세게 때릴 거예요, 아마.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 적당히 먹었으면 잘 챙기는 게 장땡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미국 선물은 초강세 보이다가, 초강세랑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은 0.01% 보합권이고요. 나스닥 선물 상승폭 조금 줄이 고 있습니다만 0.27%로 상승 중이니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닥터K 방송 아무거나 보고 화살표 있죠?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한번 나올 때 시청 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빠이빠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